4.19 혁명이 58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58년 전의 기억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2018년 첫 CTS 위크가 넷째 날까지 일정을 마치면서 순환 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CTS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뜨거운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사랑과 관심을 독려하는 예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2018년 장애인 주일 연합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국내 생명보호단체들이 낙태법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보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낙태는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욱 사회적인 약자로 만든 행위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